키우다 보면은 내 취약성이 뭔지도 알게 되고 내 강점이 뭔지도 알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의 취약성은 내면에 불안이 있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약간의 취약성이라고 한다면 어머님이 근데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부모 23번 촬영하면서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두 가지를 어머님한테 관찰했어요. 첫 번째는 웃음소리. 저렇게 하하하 하면서 웃으시는 분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동. 아까 공을 던지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춤추시면서 하잖아요. 이거 진짜 엄청난 강점이고 제가 그 관찰 카메라를 부모 우리가 준비할 때 여기 나오는 것보다 훨씬 긴 카메라를 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영상이었거든요. 우리 한결 영상 제가 두 번 봤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이가 이 엄마의 밝음 덕분에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요. 한결이가 엄마한테 안기는 걸 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서 이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안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그냥 던져요. 그러네요. 네,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아,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한결이 걱정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결이는 과연 잘 먹고 잘 자는 아이일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먹자고. 그치, 간식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그치. 잠깐만. 그럼 밥 먹고 너 여기 식판 안에 있는 거 다 먹을 거야? 진짜 그걸 또 그렇게 먹으면. 그래? 분명히 약속했어. 그러면 먹고 엄마가 식판에 밥을 주는 거 봐. 이 식판 안에 있는 거 다 비워줘야 돼. 어? 만약에 이거 오늘 약속 못 지키면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너한테 간식은 허용하지 않을 거야. 알았어. 너가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먹는 거 허락할게. 자, 그 약속을 지킬지 궁금한데요. 요구르트는 엄마 먹어보라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쳐다보고. 아니 왜 갑자기요? 맛있어? 먹어. 야, 엄마 것도 냉겨놔. 오, 차도 잘 먹네요. 냉겨놔. 천천히. 어휴. 알았어. 너 먹어. 장난치는 거죠? 국에 말아 먹는 거야? 국에다 말아서. 응, 반찬하고 먹어. 학기도. 그때 무슨 끼였지? 학기도 다닐 때? 무슨 끼였지? 내가 마이크야. 누워졌어. 혼자 불러.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학기도 얘기를 하고 마이크 얘기를 학기도. 하고. 저건 쿠폰이 아니라 명함이야. 감정인 명함. 선생님 명함이구나. 아, 질문이 뻥뻥 질문이구나. 관장님 성함이 뭐냐고? 또 다 대답하세요. 아, 진짜 맨날 밥. 밥 좀 잘 먹어주지. 잘 안 먹는 편인가 보죠. 김한결. 밥 먹어. 이 밥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밥? 40분이나 경과했어요. 엄마가 먹었어. 아니, 싫어. 왜? 엄마는 지금 엄마 양 거 다 먹었어. 엄마가 먹어야지. 먹여달라고? 먹어달라고? 먹어. 싫어. 먹여. 먹여달라고? 아니. 똑바로 말해. 어떻게 한다고? 안 먹을 거야? 안 돼. 안 먹는 건 안 돼. 아예. 저게 제일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먹여주시는구나. 얘 어르신들은 그냥 뭐 굶기면 다 알아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 짐 빠져, 진짜. 진짜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짐 빠져요. 아니, 정말 재밌게 봐. 그래, 알았어. 이제 안 꺼낼 거야. 네가 꼬치에 다 먹어. 와, 진짜 힘들다. 한결이 엄마를 타는 거. 응? 왜 웃어? 재밌대요. 왜 웃어? 왜? 엄마 힘들다는데. 아, 진짜.
웃겨? 웃겨. 진짜 안 돼. 웃겨? 응. 좋겠다, 웃겨서.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엄마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응? 왜 힘들까? 응? 다른 집은 먹는 게 아주 아주 쉽던데. 안 쉬워요. 아주 아주 쉽던데. 근데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고, 뭐, 사랑도 준 사람이 준다는데, 사랑은 주고 싶은데 제가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아이한테 주고 싶지 않은데 혼자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가 너무 잦은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가 크고 자책이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아 그냥 좀 받아줄걸.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런 상처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이겨내기에. 예, 아, 어김없이 네. 또 이제 밥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참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죠? 네. 예, 엄마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한결이는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엄마를 좀 보고 있고, 엄마는 근데 좀 피곤해 하시고. 네, 힘들어요. 네. 네. 제가 이 EBS 부모를 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엄마들이 엄마다워야 될 때 엄마답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야 될 때 또 그러고 엄마답게 권위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해요. 밥 먹는 상황 같은 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하고 느리 빼면서 계속 저렇게 뭐가 뭐 요구르트를 먹네 마네 뭐 관장님 이름이 뭐야 그런 거 다 대답해줘 가면서 밥을 또 시간 내에 딱 잘 먹기를 기대하는 그게 동시에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아이한테는 간결하게 딱 한 가지의 메시지만 줘야 돼요. 태스크가 하나라면. 특히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먹여주는 것까지 되면 아이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교육을 받냐면 내가 이렇게 온갖 얘기 다 하고 모든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 다 해도 결국은 엄마가 나 먹여주면서 먹을 나의 모든 목적은 달성을 하니까가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아까 보니까 영상에서 뭐 한 40분 이상이 네. 뭐 흘렀다라고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장단을 다 맞춰주십니다. 그래도. 네. 그러신 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전에 이제 아이랑 같은 시간대에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렇게 막 다그치고 네. 땡기고 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늘상 이런 시간이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좀 내가 좀 여유 있고 시간이 될 땐 좀 받아주고 맞춰주자라는 게 있어요. 네. 시간 제한을 둔다 그게 엄격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를 오히려 딱 편안하게 해주고 예측하게 해주니까. 딱 지금 몇 분이야. 몇 분에 우린 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 밥을 먹으려면 지금 25분밖에 없어. 25분 안에 너가 이걸 다 먹어야 돼. 아니면 치울 거야 라고 했는데 그 20분을 두고 제가 이제 자리를 뜨면 아이가 조용히 밥을 먹어요. 그치. 근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전 좀 마음이. 거기서 바로 이제 어머님의 내면에 그게 아이한테 투사되는. 네, 아이가 편하다고 느끼지 전혀 못했어. 괜찮습니다. 전혀 외로운 거 아니거든요.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때 딱 떠나고 20분 시간으로만 딱 얘기하셨었어요. 쫑알쫑알되니까 제가 그 자리를 좀 떠버려요. 그럼 잘 먹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답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저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엄마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대접을 받은 것 때문에 반대로 하려고 한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인데 제가 실은 이제 사전에 한결이를 심리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똘똘한 아이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똘똘한 애가 이상하게도 사회적 상식 분야를 반영하는 지표가 살짝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 왜 커먼센스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거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대체로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사회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관습적인 아이의 이해력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결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엄마잖아요. 네. 엄마가 유일한 자기의 가치관을 결정해주는 일종의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의 반응과 태도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해줘요. 관습적인 이해도를 발달시켜주는 건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범적, 사회적 교범적인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환경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가 친척들이랑 왕래가 거의 없다시피 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교육을 유치원 교육 빼고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일하랴, 애기 육아하랴, 집안일하랴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보통 그게 내면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내면 아이와 지금 부모로서의 나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때때로는 그 내면 아이가 내 현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좀 두실 필요도 있어요. 네. 그때 그 아이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어머니는 다른 존재예요. 네. 내가 품어야 될 기억이긴 하지만 그게 내가 끌려다녀야 될 과거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게 저희는 충분히 그런 자원이 있으신 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른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왔지만 제가 볼 때 한결이 어머님의 내면에는요. 한결이 어머님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건강한 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어른이 지금 한결이를 잘 양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적절한 훈육 에서 통제를 해주고 규칙을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좀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자원은 지금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그 따뜻함과 다정함과 밝음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수많은 부모가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와서 내가 너무 많은 매질을 당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산다라는 호소는 우리가 많이 들어도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반응을 들었고 그런 양육 태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반대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그거를 배워서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갖고 계시는 기질이든 성향이든 뭐 그게 탤런트든 어머님 안에 이미 그게 굉장히 큰 자원으로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아 나라는 한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님은 진짜 뭐 타고난 것인지 유전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과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트라우마를 본인이 재현하지 않고 그걸 승화해서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예요. 승화라는 건. 왜 남을 돕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트라우마를 당했는데 남을 돕는 사람이 바로 승화의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남을 돕는 일도 하신다고 제가 알기로 무슨 뭐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한결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전혀 지금 부족함이 없으세요. 어머님이 1인 다역할 수 있어요. 아까 사회성 얘기했는데 그냥 엄마가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히어랜나우에서 벌어질 때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자신감 있게 딱딱 하시면 그게 바로 애가 딱 올라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스스로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굉장히 좀 원활하게. 그러게요. 예. 훈훈하네요. 예.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믿음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잘하고 있다라는 믿음. 네. 어머님이 나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 내서 나오신 걸 텐데,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세요? 저희 참 나오기까지 조심스러웠어요. 육아에 지침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기를 좀 혼내놓고 자책하는 게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방향성을 좀 잃고 있었는데 지금 나와서 선생님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보고 저희 또 생활하는 걸 보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좀 저희 한결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 잘 지지해 주면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영화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부모라는 역할을 맡은 근데 조연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되어간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가 별의별 얘기가 정말 다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슬프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런 영화들 우리가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갓 부모단 함께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BS 부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